본 영상은 프랑스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프랑스 관광청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여행사인 세중여행사와 함께 제작했습니다. 아이 뭐 좀 좋습니다. 아, 잘했습니다. 덕분에 너무나 네, 편안하게 보냈고. 아, 저희가 되게 늦게 왔어요, 여기 양트를. 아, 진짜 어제 새벽 우리가 비를 뚫고 한 5시간 운전을 걸친 끝에 이제 한 새벽 3시, 2시에 도착을 했는데, 그래도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좋은 방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, 난 그 소파 감성이 마음에 들더라고. 이 낭만의 도시의 이 감성. 프랑스네, 느낌이. 아, 이거 보고, 아, 여기가 프랑스다. 여기입니다. 아, 예, 광장. 이 메인 뷰에 있는 이 스트릿. 갬성. 왼쪽 갬성. 오른쪽 갬성.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돼. 사명감.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. 어떻게 여행 컨셉을 하실 건지. 오늘 컨셉은 논두가 아까 교육 받을 때 매지컬 앤 그리고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도시여가지고 오전에는 고전, 오후에는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저희가 좀 담아서 보내드리려고 또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우리가 갈 곳은 낭트의 고전 건축물, 상업교류가 많았던 패세지 폰모그레. 어려워요. 저기다. 패세지 폰모레는 우리가 지나쳐왔구나. 여기가 바로 패세지 폰모레. 낭트가 도시가 조금 변형이 되면서 부유한 집안들이 개인적인 호텔이나 대건축을 지으면서 해외에서 막 향신료 이런 것들을 사오잖아. 그래서 부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와서 여기서 다시 되팔고 막 그러면서 이런 건축물들을 막 으리으리하게 짓고 막 그랬던 도시고, 막 아시아하고도 교역을 했던 낭트가 가장 교역이 활발했던 그 시기에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네. 아이고, 아기자기한 것들 많이 파네. 여기에 자연공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. 지금 이곳은 낭트의 식물원입니다. 네, 정말 아름다운 게 이렇게 대자연과 함께 중간에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고, 그리고 또 여기는 3세기 동안 원예가들이 되게 아름답게 가꿔 놓은 곳이기 때문에 관광을 하시다가 쉬고 싶을 때 꼭 이곳 식물원 한번 들리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이곳은 브르타뉴 공예의 성인데요. 약 1000년 동안 존재했던 브르타뉴 공국이 건설한 성입니다. 브르타뉴 공예 공작들은 낭트를 수도로 선택을 하였고, 이 낭트를 도시로 완전하게 건설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. 아니,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여기 축구장 바닥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, 여기 거울을 보면 축구장이 정면으로 되어 있어. 아니, 애기들 노는 축구장에도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요소를 넣는, 낭만의 도시 낭트예요. 이 라인만 따라가면 관광 스팟은 다 갈 수 있다, 길. 우리가 그린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? 근데 그린 라인이 없어. 봉이나 같이 됐어, 봉이나가. 야, 아이, 낭트가 디테일한 도시야.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
아우브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분증을 맡기면 이렇게 탁구 채를 공짜로 빌려주니까. 아, 레스토랑에서 빌려주는 거야? 응, 레스토랑에서 공짜로 빌려주니까 거기서 꼭 이걸 해가지고 게임도 한번 하시고 인증 사진도 남기고. 아, 너무 예뻐. 멋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랑트 패스 있으신 분들은 이거 타려면 1.6 유로 더 내야 돼. 근데 오후에 빨리 솔드아웃이 되니까 오전에 와서 타는 걸 추천드려야겠다. 옛날에 이렇게 산업 사전 그런 흔적들을 그대로 살린 게 되게 멋있다. 거기에 미적인 감각을 더한 거 해치지 않고. 이런 것들도 다. 아. 네, 기계섬 테마파크를 지나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엔틀리스 강둥인데 엔틀리스 강둥에는 이제 리그로 형상화된 조형물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베네딕토 누님께서 꼭 이건 저녁에 가야 된다, 이런 아름다운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경으로도 정말 좋은 곳이고, 낭띠에 이제 좀 20, 30대 친구들에게는 여기서 썸일 때 오면 좋은 결과로 뭐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, 정말 추천해드리고, 여러분께서도 가족끼리 오면 이 길을 따라 또 레스토랑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데요? 여기는 이제 그 프랑스 관광청의 지사장이신 콜린 지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맛집. 아, 미슐랭 가이드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앤틱한 그런 디자인도 너무나 예쁘고 또 여기 또 와인 추천해 주신 거 제가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메르시 부쿠 콜린. 메르시. 그래서 오늘 추천 메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아니 근데 비프가 엄청나네. 겉은 이렇게 바삭한데 속은 육회처럼 돼 있어. 드시면 너무 맛있어. 근데 대구라고요? 우리 대구 대구를 이렇게 살짝 해서 소스가 엄청 맛있다고. 머신 포테이토와 이렇게 살짝 해서 먹어볼게. 진짜 맛있다. 아니 대구 진짜 맛있다. 이 소스 진짜 맛있다. 와, 바꾸자. 황의조 선수를 보러 가는 축구팬분들이 보르도로 가기 전에 꼭 들려야 하는 도시, 요즘 프랑스에 뜨고 있는 힙한 도시 낭트를 소개해드렸는데, 오늘 혁혜가 소개해드린 곳 여러분들 황의조 선수 보러 가실 때 꼭 들리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낭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황의조 때문에 Why don't they?